이거 아니 이건 몸에 뱄어. 몇 년 했죠? 아, 배드민턴 몇 년 했어요? 10년이요. 10년? 딱 제가 레슨 한 만큼 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고 백푸시하고 라운드 전환 한번 해봐. 아, 네. 이거 잘 잡나? 네. 되게, 그러니까 되게 좋게 얘기해 줄게요. 되게 이쁘게 배웠어. 아, 되게 잘 배웠어. 배우긴 틀은 되게 좋아. 그 네모칸 안에 틀이 딱 있어. 근데 이 틀에서 벗어나야지 올라간단 말이야. 너무 지금 틀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초보자분이 와요. 그러면 첫날은 뭘 시키냐면 가만히 서 계시라고 하고 한 발만 나오면서 이 방향에 따라서 라켓 헤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아, 네. 첫날에. 네. 근데 그걸 첫날에 짚고 가는 거랑, 지금 짚을게요. 그래서 네. 짚고 가는 거랑 나중에 짚는 거랑은 달라요. 아.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공이 왼쪽에 있든 직선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이 면을 보내는 게 아니야. 네. 지금 요 면을 쓰는 게 아니고 몸을 쓰고 있어. 백핸드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다 이렇게만 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돼.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공이 왜 나가다 말까? 응? 왜 나가다 말까? 공이 왜 가다 말까요? 임팩트가 없어서? 임팩트는 있어. 근데 아, 얘를 못 나가게 멈춰 자꾸. 그립을 저는 쥐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쥐라고 해도 쥐는 방법이 두 개야. 네. 못 나가게, 사람마다 달라요. 쥐라고 해도 못 나가게 막는 사람이 있어. 대표적인 얘가 이제 변두리쌤이고, 이제 제가 원하는, 변두리쌤한테 원하는 그 유형은, 이렇게 쥐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쥐면은, 라켓 헤드가, 털려, 쥐가. 이런 스윙을 원하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헤드가? 아, 또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 그죠? 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지금은 손목을 좀 더, 쥐는데 손목을 네. 좀 더 눌러준다. 아, 네. 아, 돼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나 이것만 하고 백핸드 교정만 좀 더 하시죠. 네. 다시. 다시 여기만 해. 봐봐. 내가 공을 여기서 칠 거야. 여기서. 여기서 칠 거면 전환이 어디로 빠져야 돼? 아래로 가야 되나 공 쪽으로 들어가야 돼? 공 쪽으로. 근데 지금은 아래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들려있지. 공이 여기 있으면 공 쪽으로 보내줘야지. 이 전환근 라인 자체를. 다시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더 내려와라. 절대 내리면 안 돼. 공 쪽으로 그냥 뻗어. 뻗어. 화났어요? 아니, 다시. 아니. 그립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공이 여기 있어. 여기. 접었어. 네. 이거 초심들한테 하는 거네. 이쪽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오른쪽에서 치는 거네. 네. 네. 그럼 면이 어디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면이요? 뒤에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네, 네. 하기만 해. 네. 하지 말라고요? 뒤에서 하면 안 되지. 어디서 어디로 나가야 돼, 면이? 이 면이? 뒤에서 앞은 누가 몰라. 다 알지. 뒤에서. 우리 엄마도 알겠다.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그럼. 어떻게, 오른쪽에서 왼쪽 아닌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떻게 나가? 그 라켓맨은 안 백스윙을 백스윙 왼쪽으로 하고. 네, 하고. 백스윙을 왼쪽으로 애초에 해. 네. 지금 해봐. 애초에. 놔봐. 그 이렇게. 몸을 돌리지 마. 아 이렇게. 오케이. 네. 오른쪽으로 맞춰. 그다음에 내려. 끝이. 이 방향을 선택하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에서. 왼에서 오른쪽. 오. 왼오. 왼오 왼이에요. 다시.